솔직히 이 치킨은 한 딱 적당한 것 같고 이거는 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먹방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번 그전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괜찮았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먹방을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시킨 메뉴는 블랙페퍼, 올리브유, BBQ거. 엄진의 꼬막을 시켰어요. 솔직히 혼자 먹을 수 있긴 한데 또 오늘 또 이제 게스트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게스트는 설명드리자면 군대 선임이자 또 제 친구기도 해서 모시겠습니다. 따라다다다다 따라다다다 안녕하세요. 따라다다단 아우 좁아. 아 살이 쪄갖고 이게 이게 많이 이렇게 비좁네요. 이게 제 얼굴이 잠깐만 포커스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야 진짜 힘들다. 이게 포커스 한번 잡아줘. 맨손 어디다 놓지? 아씨 이런 아 가만 있어줘. 이거 아 먹을까 먹을까 찍으십시오. 먹을까. 아 그래 이거 남겨야겠다. 찍어 찍어. 응? 아니, 먹어보자. 앞접시와 내가 그 종이컵 한 남은 거로 하면 되죠. 너 진짜 불편해. 아 그냥 먹어. 그냥 먹자. 아니, 아니, 그냥 하자. 그래 하자. 대충 먹어. 우선은 처음에 저희가 이거 먹어볼게요. BBQ에서 요번에 또 새로 나왔고 그렇게 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요런 치킨 위에 페이퍼가 들어가서 페퍼 후추 후추 넌 됐어 안 했다. 먹어봅시다. 어떤 거 같아요? 그냥 소금 후추 맛 왜? 근데 이게 요즘에 인기가 그렇게 많죠? 맛없어서 맛있는 건데? 아니,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할 필요 있나?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 다 하고 아니, 아니. 재구매 의사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나는 근데 원래 후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너무 크다. 계속 꺼질 거야. 제가 빨래를 해야 돼가지고요. 저희가 알게 된 사이는 군대에서 알게 됐는데 우리 친구가 저보다 선임이에요. 선임. 그리고 저는 후임. 근데 내가 이제 되게 잘했지. 한참 먹고 얘기를 해. 전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뭘 잘했다는 거예요 대체. 꼬막 이거 비빔밥 먹어보자. 먹어봅시다. 맛없는데 그렇게. 아 맛있어. 그래? 와, 맛있어 이거는. 맛있잖아. 어 이거 치킨은 이따가 이거는 어 인정. 맛있어. 꼬막 왜 포커스가 안 잡히지? 어 이거 맛있네? 그때는 맛 없었는데 막상 강릉 가면 또 이제 맛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나 여기서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었어? 김량 써먹어야지 맛있네. 야 또 김킬러거든. 뭐 마시는 겁니까? 아 콜라입니다. 콜라 술 아니에요 여러분. 콜라입니다. 술 아닙니까? 네. 아 이거는 앞접시지. 집에 접시 아, 없어서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는 군대에서 저는 2월 여기는 거의 한 해를 넘어서 1월 군번이었는데 아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가깝게 아우 빨래가 끝났네요. 좀 가깝게 이제 지내려고 그리고 근무도 어떻게 같이 편성이 돼서 같이 나가다가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군종 군대 종교병사라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제 후임으로 이제 그렇죠. 거기도 데리고 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햄버거도 많이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교회 물건도 많이 먹고 거기서 많이 쉬기도 하고 라면이 박스로 막 쌓여 있었거든요. 뭐 신라면 튀김우동. 아 요즘에 근데 군대가 좋았어. 알아?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갓 전역한 애들 얘기 들어봤거든. 핸드폰도 갖고 들어가서 아, 요즘 핸드폰을 그냥 쓰던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일과시간 이외에는 사용 가능하대. 와 진짜 좋아졌다. 어 요즘에 핸드폰 쓰면 내가 핸드폰 가져. 아 근데 이게 맛있다 솔직히. 맞죠? 왜 그러지? 치킨이 이게 맛이 없는 거 아닌데 뭔가 막 좀 양념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치킨은 뭔가 양념 소스를 안 줘서 뭔가 아쉽네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야? 몇 개월 안 됐어. 이거 그냥 소금 후추 치킨 같아요. 생각보다는 막 엄청 사람들이 극찬을 했는데 왜 극찬했지? 극찬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그로인가? 아니 그래서 에피소드는 아 에피소드? 제가 제주도 한 달 살이 했거든요. 진짜 별의 별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한 달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 엄청 막 들이대는 원래 개항은 들이대로 가는 거지. 아 근데 들이대 들이대 근데 여자 혼자야. 응? 여자 혼자 오셨어. 여자가 들이댄다고? 아 남자들이? 아니 여자 혼자 오셨는데 남자들한테 들이대? 응. 그리고 약간 너무 말이 많으셔. 그러니까 이게 막 혼자 있으면 원래 말이 많기가 쉽지 않잖아. 응. 근데 초반에 루티는 그래. 뭐라고 하냐 그거 사주.
사주를 보신대. 그러면서 막 생일이랑 막 그런 거 물어보셔. 술을 마시러 같이 이제 제주도의 메인은 이제 술이니까. 근데 막 말이 너무 많으시죠. 막 이게 너무 말이 많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또 안전하게 게스트하우스로 보내드리려고 내가 데려다 줄 때 막 나는 이제 뭐 그냥 진짜 데려다 주려고 한 건데 그분이 막 따로 막 술 먹으러 또 가지. 아닌 것 같다. 좋은 기회를 놓치. 아니 여자친구 없으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왜 굳이 본인이 데려다 주려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다 편집되겠지? 그 맞다 그 주식의 신 아마 이 영상을 그분이 보실 수도 있어. 구독을 하셔갖고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얘 때문에 한번 망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난 평생 그런 분을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 내 인생 살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을. 그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더 많지만 여기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잡아보자. 솔직히 이제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재구매 의사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자 끝까지 안 볼 건데 그치? 재구매 의사 60초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백김치도 하나 먹어봐. 먹었어. 기성품이야. 기성품이야? 이거는 뭐 특별하지 않아. 근데 이게 근데 솔직히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 얘기를 안 했어. 생각해보면 이거에 1.5배인데 가격이 아 1.5배? 거의 19,000원. 거의 2배. 양이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치킨은 한 12,000원, 13,000원이니까 적당한 것 같고 이거는 한 18,000원? 2배나 올렸어요. 이걸 계기로 엄진에 광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끝났네. 가격이 아 누가 찍어줄 수 있어? 내가 땡꼬치 안 먹거든 그래. 근데 여기 들어간 거 막 그렇게 안 먹으면 먹을만 먹을만해. 그래서 진짜 굉장한 거 배불러. 배불러 먹어? 응. 더 먹어야 돼. 제주도에서는 뭐 먹었어? 제주도에서 나 딱 30일 있었는데 딱 이틀 빼고 술을 마셨고 그 외에는 바람했어. 딱 너가 좋아하는 그런 거야.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나 지금 콜라 마시는데. 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야 술 그렇게 안 먹어라. 술을 먹어.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랑 일본 갔을 때 그렇게 더 먹자 그랬더니 안 먹더니 가시나 간다 진짜. 노재팬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 술을 안 좋아하는데 막 억지로 아, 억지로까지 아니야. 거기는 스텝이랑 게스트랑 같이 먹다 보니까 막 1차 게스트하우스 먹고 2차 나가서 아 맞다 먹고. 거기 술집 다 깝잖아. 많아. 한덕해지고 거기 많이 갔던 술집이 그 호랑이랑 요망이랑 그리고 사막 아닌데 사막이었나? 까먹었다. 엄청 분위기 좋은 데 있어. 아 맥주를 너무 아니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 아이고 괜찮아? 안 다친 거 아니야? 콜라 때문에. 맥주였어 그거? 라젠카. 아 이제 너가 원하는 거 꺼냈구나. 아니 아니 사이다? 정색까지 사이다. 이거 한 명 나 깜짝 놀랐네 진짜. 1대1은 거 아니야? 아니 1대1이 아니야. 더 많어. 아 그래? 맛있어? 근데 솔직히 이거 먹을바에는 그냥 후라이드 먹겠어. 난 반반 치킨. 아 제주도에서 진짜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 왜? 맨날 술 마시니까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청소하고 다시 사람들 오면 또 같이 얘기하다가 술 먹고 11시부터 청소 시작해. 그때 다 체크아웃이 되니까 1시간 정도 청소하고 12시 되잖아. 12시부터 4시까지 자기 시간이야. 4시부터 체크인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일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보고 들어오는 상태니까. 그리고 저녁 파티 준비하고. 근데 맨날 고기 먹지 않냐? 삼겹살 엄청 먹고. 아 그러니까 거기 우리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그런 약간 파티 계약이 아니라 작네. 소소하게 그냥 사장님 집이야. 그냥 집인데 거기에 그냥 같이 그냥. 그리고 월급 안 주지. 무급이야 원래. 진짜 자기 가족밥. 제주도 계약을 안 가봤어. 당연히 가봤어. 빨리 강릉. 응? 뭐라고? 아 그치 그치. 그거는 뭐 그때는 가도 되지. 그때는 작년 여름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같이 갔다니까. 우리가? 강릉 계약 니랑 나랑 갔잖아. 양양 계약인가. 아 양양? 응. 양양은 서핑하러 간 거지. 그때 뭐했지? 양양 그 계약하러? 한번 뭐 밤에 고기 먹고 자고 우리 둘이 편의점에서 맥주 마시고. 아 맞아 맞아. 나이도 많아갖고 맞지? 아무나 안 껴줘. 맞아. 근데 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 너무 정확한 진단이었는데. 아 거의 다 먹어와. 우리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끈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너 그냥 체감상 더운 거야. 응 그치 그치. 내가 그냥 열이 좀 올라오는 거지. 왠지 알잖아. 어. 왜 열이 올라오는지. 어? 고추가 들어가. 이게
이 후추가 여기 들어가면 벌레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지 마. 제국내에서 없어. 그냥 후라이드를 싸게 시켜서 그냥 후추랑 소금을 뿌려. 그러면 이 맛이 좀 비틀어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괜찮다. 그치, 그치. 이 검은색 통후추사고. 이게 왜 국산이지? 짜라는 놈들은 아마 광고비를 받았을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돈 하나 먹어. 무일푼.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근데 엄지네는 맛있는데 비싸다.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만들어서 먹어. 꼬막을 사서. 만들어서 먹어 그냥 간장이랑해서. 나 지금 약간 텐션이 올라가. 아 난. 텐션이 올라가. 아니. 마무리는 빙수로 하는 게 어때? 설빙. 아니 뭔가 아쉬우니까. 아 그래? 뭐 끝내면 여러분들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설빙 리뷰 하나도. 하나 두 명에 두 개 뭔가 적어. 그렇지, 요즘에 그렇지. 막 몰라 처먹으면서.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 그치. 아, 시킨 다 먹어. 시켜봐. 아니, 이건 하나씩 먹어야 될 것 같아. 붕어빵. 아, 그래. 설빙에서 붕어빵 안 먹어봤을 거야. 이렇게 음식 끝. 그러면 다시 디저트를 기다려 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설빙. 아. 쓰레기는 잘 버리고 왔습니까? 네, 잘 버리고 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언박싱. 아 힘드네. 먹방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도. 팥빙수. 연유. 이게 인절미 팥빙수. 그리고 또 시킨 거가 아 힘드신 거 같은데 아니죠? 어? 내가 생각한 붕어빵이 아니네. 엄청 짱네. 이렇게 두 개 시켰어요. 아 이렇게? 또 맛있어 보이잖아 이러면서. 잘 섞어보세요 한번. 근데 이거 원래 섞어서 먹는 게 아닐걸? 그냥 떠먹는 것 거라면? 근데 왜 섞었어? 섞으니까 맛없어 보이잖아. 오케이. 뜨거워.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보고 여기서 저희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이건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 지금. 근데 이거는 음식 먹고 시키기 괜찮은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러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 은미야 사랑한다.